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또 생활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90세 현역들. 슈퍼 에이저. 제목은 이렇고, 내용은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5월 93세 워런 버핏이 퍼그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주재했다. 버핏은 영업 실적을 보고한 뒤 주주와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 5시간 동안 미중 관계, 또 달러의 미래, 인공지능 등 세상 만세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견해를 밝혔다. 인생에서 큰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 부고 기사를 미리 써보고 그 내용에 맞도록 노력하라고 오마하의 현인다운 답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또 95세 홍콩 재벌 리카싱은 아시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다. 그는 남다른 통찰력으로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2005년 또 페이스북 2007년, 또 화상회의 플랫폼 줌 2013년에 투자해서 아주 그 대박을 터뜨렸다. 최근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휘하고 있다. 헤지펀드 대가 조지 소로스는 93세임에도 현역 펀드 매니저로 또 뛰고 있다.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92세까지 폭스 회장직을 수행했다. 영화배우 클린턴 이스트우드는 지금 현재 93세임에도 2번 배심원이라는 영화를 제작 중이다. 한국에도 놀라운 90대 현역들이 있다. 90세의 태영그룹 창업자 윤세영 회장이 5년 만에 CEO로 또 복귀했다. 그는 모태 태영건설이 경영난을 겪자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다. 윤 회장은 매일 헬스장에서 1시간씩 근력 운동을 하고 골프장 18홀을 걸어서 돌 정도로 체력이 좋다. 또 91세의 가천대 이길려 그 총장은 대학 축제장에서 그 싸이의 말춤을 추면서 지구 최강 동안을 또 자랑했다. 동원그룹 이거 김재철 88살 그 회장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 꿈의 정점이라면서 해운사 인수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은퇴자 협회가 11월 잡지에 슈퍼 에이저 특집 기사를 또 냈다. 슈퍼 에이저란 나이가 80에서 90대인데 그 뇌의 기능이 청년 못지 않은 사람을 또 뜻한다. 미국 아인슈타인 의대가 슈퍼 에이지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독서나 운동, 취미, 또 생활을 즐기며 잠을 잘 자는 공통점을 확인했다. 슈퍼 에이저의 그 뇌에서는 기억, 판적 판단을 관장하는 뉴런의 밀도가 더 높았다. 유전자 덕도 있는 셈이다. 만약 당신에게 차가 한 대뿐이고 평생 그 차만 타야 한다면 엄청 그 차를 아낄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몸 하나로 살 것입니다. 50살부터 관리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녹슨 뒤이기 때문입니다. 워린 버핏의 말이다. 유전 요인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혈압이나 혈당 관리, 또 운동,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또 잠을 잘 자기, 노안, 난청 적극적인 대처 등이 세계 뇌건강 협회가 추천하는 슈퍼 에이지의 생활 양식이다. 이 내용은 저기 만물상에서 김홍수 논설위원이 올린 글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행복의 전도사, 소통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 김창욱 씨가 1973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만 50세입니다. 이제 그분이 알츠하이머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는지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50이면은 아직 젊은 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그 소통의 전문가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대화도 많이 하는 분이 그 치매에 걸린다는 게 우리로서는 뭐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분이 그 알츠하이머 그 병이 아니라는 그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건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